대신 보시는 제품이 네, 리더십 오거나이저라고 해서요. 네, 리더십. 네. 보시면은 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성과를 기록하는 게 특징인데요. 포스트잇 보이시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이렇게 계획을 적은 다음에 성과로 나중에 이렇게 페이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신기해요, 되게.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요. 보시면은 1개월씩 해서 포스트잇이 있는데 여기다가 계획을 기록을 하고 나중에 뭐 성과에다가 붙여도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과를 기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네 리더십 오거나이저입니다. 이순신 오거나이저라고도 하는데요. 그 난중일기로 유명하잖아요. 계획이 아니라 성과를 기록하는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한번 써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썼던 것들은 이렇게 커다란 바인더에 보관할 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쓰는 거는 프랭클린 다이어리인데 이것도 되게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바인더에 보관하는 게 굉장히 조금 이런 게 탐이 나는데 아무튼 지금 예, 여기 블로그 서프터즈에서 만나본 네, 리더십 오거나이저입니다.